네, 드디어 The Master of Concert의 모든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The Master of Concert 파이널 콘서트 진출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쭉 이 여러 라운드를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의 발전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색다른 모습들. 오디션 무대에서 이 곡을 갖고 나온 그 용기에 일단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언제 제가 이 나이 때 롯데 콘서트를 해서 보겠습니다. 아무나 사실 설 수 없는 무대이기도 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무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콩쿨을 준비하거나 뭐 연주를 준비하거나 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예, 아주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한 점을 미리 좀 사과드립니다. 저한테는 내가 연주자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요. 서울에서 꼭 멋진 모습으로 연주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회 의도가 너무 좋아서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큰 무대에 설 경험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무대 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편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오브 더 콘서트 진행을 맡은 플루티스트 최나경입니다. 보스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은색 구두, 와 멋져요. 점수 안 봐도 돼요. 제 1라운드 그 시작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라운드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가 제시됩니다. 주제가 공개되면 각 라운드의 주제를 심사위원 앞에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연주자 점수 총합으로 점수가 나뉘드리며 1등은 상금 500만원과 야마하 최고급 전자피아노, 2등은 상금 300만원, 3등은 상금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각 라운드 상위권 연주자는 파이널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1, 2라운드 상위각 2명, 3, 4라운드 상위각 1명, 파이널 콘서트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한 명의 연주자는 각 라운드 상위 점수 중복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무대 못 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The Master of the Concert 그 무대를 더욱 빛내주실 심사위원 두 분이 더 오셨는데요. 혹시 자기소개를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또모 Master of Concert 심사를 맡은 바이올리스트 백주영입니다. 항상 기승전결이 중요해요. 승 가려다가 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임효선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와, 왠지 부담이 벌써부터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디테일한 심사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 1라운드가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그 1라운드의 주제가 무엇이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라운드의 주제는 이별인데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 주제들이 조금 추상적이다? 이별. 어떻게 보면 이별이랑 주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진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잘 할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별을 하기도 했었고 해서 제가 약간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별이란 주제를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듣자마자 말문이 턱 막혔죠. 어떻게 내가 전부 다 이제 뭉뚱그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까?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굉장히 막막했어요. 어떻게 곡을 선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선곡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한 것 같아. 우리 한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이런 멋진 영 아티스트들이 표현하는 그런 이별의 색깔은 어떤 것인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그럼 대망의 1라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그들에게 코멘트를 해주었을 때 얼마나 많이 흡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포텐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모대학교 18학번 피아노과 김상진이고요. 이별의 감정을 노래하기보다는 이별하고 나서의 상황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보자고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연인과의 이별이든 친한 사람들과의 이별이든 진짜 사람마다 느끼는 이별의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단 하나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었다면은 지나갔던 일에 대한 후회나 추억 같은 거를 다시 지금 생각을 할 때 보통 자기 전에 되게 막 이럴 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이러면서 회상을 하면서 막 우울하게 밤을 지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번 곡을 고르게 됐었고요.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플랑의 멜랑콜리에를 준비를 했고요. 네, 한번 연주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탈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자 했고 음악에 특색이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특색 없는 무미건조함이 그때 제 감정 상태가 굉장히 닮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게 연주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이 진짜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청중들이 있으면 박수도 많고 환호도 많고 한데 심사위원들이 앉아있고 또 카메라가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가장 첫 번째 주자로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편안한 연주를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가 지금 직접 이렇게 이 홀에서 연주를 하니까 그런 터치감이나 그런 게 어떻게 느껴졌나요? 사방으로 뭔가 뚫려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개방감 같은 건 있어서 저는 열렬히 응원을 하면서도 또 너무 잘 이렇게 가까이 아니까 이 악기를 연습 공간이 아니라 이 넓은 공간에서 했을 때 바로 그 리액션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소리를 가지고 이 공간을 좀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제 임효선 교수님의 쓴소리가 좀 마음에 이제 잘 와닿아서 큰 홀에서 연주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치던 피아노가 아니니까 보이싱 같은 문제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전달되는 게 한 80% 정도밖에 이게 전달이 넓은 공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더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전체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연주였어요. 그런 지적들 잘 살려서 2라운드 때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대상이 아직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긴장되는데 네. 자, 그래도 The Master of the Concert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연주자 나와주세요. 딴거 연습하고 있었는데 1라운드가 이별.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피아노를 공부 중인 이준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피아노 공부하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금 떨리시나요? 네. 조금 이렇게 긴장한 게 이미 느껴지거든요. 아, 어떻게 말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오늘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나요? 차이코프스키의 사계절 10월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그 약간 가을 이 또 약간 이별의 계절이라고 생각도 들고 해서 10월 왜 이별의 계절이죠? 제가 그 네, 10월에 이별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 네. 아름다운 이별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비극적이고 아픈 이별을 공감할 수 있게 최대한 연주를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시면 연주해주세요. 곡을 선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별이 확 느껴지는 비기닝, 특히 중간에 다른 악기로는 잘 표현하기 힘든 우리 피아노가 갖고 있는 폴리포니적인 거나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꼭 정말 뭔가 연인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다성부적인 것도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 소리의 컨트롤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별이라는 주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실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보다 더 슬프고 약간 더 우울해서 약간 진짜 되게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사실 이 곡의 그런 담백함이라든지 조금 그런 것도 어필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임유아선 교수님 말씀처럼 이별이라는 주제를 표현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차이콥스키를 아까 연주하면서는 너무 좀 좌절 깊은 감정만 너무 내보였던 것 같아서 또 그런 힘사평이 저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은 얼마나 힘든 이별을 경험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럼 점수를 공개를 해볼까요? 저 단에서는 열심히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조금 우울하기만 했던 것 같기도 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라운드와는 다른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1라운드 주제 나 사랑인 줄 알고 존나 이래서 사랑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1라운드 주제 난 이별인데 좀 뭐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고준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양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석사를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첼리스트 고준영이라고 합니다. 실내악보다는 솔로로 연주를 쓸 기회가 지금 우리나라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곡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별과 관련해서. 사실 이 곡을 실제로 제가 이별을 앞둔 상태에서 연주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서 졸업 연주를 앞두고 사실 그때 이제 만나고 있던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연주를 했을 때도 엄청 좀 멘탈이 안 좋은 상태로 연주를 했었고 항상 그 뒤로도 지금도 이 곡을 들으면 그때의 감정이 좀 떠오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별 듣자마자 아, 이 곡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내가 경험했던 이별을 토대로 좋은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이 관객석이 꽉 차 있었을 텐데 기분이 너무 많이 다르죠. 너무 어색하죠. 네. 일단 네, 같이 느낄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관객분이 없다는 게 네, 정말 너무나 아쉽지만 연주하기 전에 이별을 앞두고 이 곡을 연주했다고 했는데 혹시 사연 조금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 연주 때 사실 이 곡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친구 조금 진짜 졸업 연주 직전까지 안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멘붕인 상태로 들어갔었거든요. 졸업 연주 상태. 학교와도 이별하고 네. 연인과도 이별하고 네.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담긴 곡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큰 홀에서 연주해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공간감이라는 게 층고도 높다 보니까 약간 아무도 없는 황야에 저 혼자 떠 있는 느낌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잖아요.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전 항상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왜 라흐마니노프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을 안 해줬을까 너무 섭섭해요. 피아노 콘체르토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제 앞에서 컴플레인 하시면 안 되죠? 글쎄 소리도 너무 좋고 예, 정말 그런 개인적인 그런 퍼스널한 그런 느낌이 많이 담겨있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졸업 연주 때와 지금 이렇게 몇 배로 큰 홀에서 할 때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연주할 때 이렇게 공간이 커졌을 때 첼로란 악기가 밸런스 영어로는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소리를 얼마나 내보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홀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크다, 작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관객들한테 더 만약에 전달하고 싶다, 여기 관객들이 꽉 차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소리도 너무 좋았고 프레이징 곡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연주였는데 좀 더 전달력이 이 큰 홀에서 저 끝에 있는 꼭대기에 앉아있는 분한테까지 전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저 생각 많이 하면서 연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첼로라는 악기는 피아노와는 다르게 음을 유지하거나 뭐 크레센도 하거나 뭐 디미누엔도 자체도 피아노는 누르면 끝이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음량의 조절이라던가 프레이징의 길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처리가 끊기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점수를 공개할 건데요. 점수는 정말 그냥 숫자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반갑게 만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니까 오늘의 반가움이 더 크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점수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공개해주세요. 와, 우리 거의 이렇게 같은 건 굉장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그때 제 감정과 지금 내가 느끼는 이별을 생각하면서 되게 먹먹해 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약간 활이 좀 떨어서 소리가 잘 안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전달력이 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참가자 와주세요. 네, 들어와 주세요. 귀여우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21살이고 첼로를 전공하고 있는 강예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저는 4A의 After a Dream, 꿈을 꾼 후에라는 곡을 연주할 거예요. 제가 되게 느리고 짧은 곡을 하는데 되게 듣기에는 편안하지만 좀 연주하기에는 그 잔잔하면서도 약간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꿈을 꾼 후회와 이별과 연관을 제가 안 해봤는데 뽀레가 첫사랑과 이별하고 난 후에 그 부신의 시에다가 이 곡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꿈 내용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쓴 그런 내용이라서 저도 이별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멋지네요. 저도 몰랐던 스토리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 곡을 들을 때 정말 다르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연주 부탁드릴게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꼭 멋진 모습으로 연주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곡이 좀 짧아서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네, 자신을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어떤 정말 아주 짧은 꿈을 꾼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첼로를 전공하지 않고 현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느낌으로는 굉장히 예쁘다, 기안이 예쁘다, 어쩌면 조금 더 풍성하고 깊이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프레이징 그리고 또 테크닉적인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어떤 표현에 있어서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끝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예은 양은 지금 방금 연주를 한 소감이 어때요? 사실 준비 그 기간이 너무 짧았어서 의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어서 무슨 정신으로 연주를 한 건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굉장히 무대를 즐기면서 연주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소리로 아주 좋은 연주였습니다. 연주 스타일이 듣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해서 그런 말씀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악을 숫자로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콩쿨이다 이런 것보다 그런 재밌는 느낌 더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대학원 재학 중인 김지영입니다. 항상 콩쿨을 준비하거나 뭐 연주를 준비하거나 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색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하셔서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볼컴이라는 작곡가의 우아한 유령이라는 곡인데요. 볼컴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별이란 거는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정말 진정으로 이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슬픔만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상대를 보내줄 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 때 진짜 이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름 돋네요, 얘기만 들어도. 네, 그럼 준비되시면 편안히 연주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중간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이별이라는 주제로 대망의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공연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 2위
축하드립니다. 다음 라운드의 주제는 무엇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랑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사랑 글쎄요. 분노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파탄나고 더 잘 해야겠다라는 좀 욕심도 드는 것 같고 다른 연주자들이랑 다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나. 가장 연주를 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